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요즘 도내 렌터카 요금이 크게 올랐는데요. 비행기 값보다 렌터카 요금이 더 비싸다는 이용객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인데도 제주공항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도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에 9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렌터카 요금은 크게 뛰어 중형 승용차의 하루 이용료는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평소 비수기보다 두세 배나 오르면서 렌터카 요금이 항공료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비싸네. 항공요금보다도 비싸고 숙박비보다도 비싸고. 근데 렌터카가 제일 비싸니까 관광객들 이거지. 니들 자가용 없으면 안 돼. 절대 여기 구경 못 다녀. 이 시기지.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자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 제주도밖에 못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수기로 된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비수기에는 싸게, 성수기에는 비싸게 차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게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요가 많을 때는 대신에 금액을 좀 더 비싸게 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제주도는 담합 우려가 있다며 상하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업체들이 신고 요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